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적인 옵션과 전통적인 제작 방식으로 완성되는 오리지널 사운드. 네쉬의 T63 모델은 엄선된 목재와 최상의 하드웨어 그리고 장인 정신으로 제작됩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네쉬에서 제작되는 두 대의 T63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한 대는 네쉬 기타의 사운드를 대표하는 핸드와운드 롤라 픽업이 장착된 모델이며 네. 한 대는 선명한 분리도를 자랑하는 디마지오의 트완키 프리 B1 픽업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오늘 만나보 기타는 이렇게 네.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저 픽업 말씀해 주지 마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네, 픽업은 제가 얘기 안 하고요. 네. T63 미디엄 에이지드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T63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네네. 네, 은총 씨가 정답을 맞추는지도 한번 제가 왜 이거를 순간 제안 드렸냐면 네. 제가 막 롤러 픽업도 좋아하고 네.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최근에 다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디마지오 픽업을 진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뭐 디마지오 픽업인지 모르고 아 그 기타 참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더니 디마지오 픽업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과연 오늘도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아니면,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로라 픽업이 더 좋다고 할 것인지 한번 일단은 맞춰보는 것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초봤고요. 네. 제가 다음은 라이트 에이지드. 제가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가볼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 심판의 시간. 자, 일단 저는 이게 로라일 것 같고 네. 이게 디마지였으면 좋겠는데 네. 건우는 뭐가 디마지올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디마지 올 것 같습니까? 두 번째 게 디마지 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모르죠. 관심 없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은총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 친구가 디마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친구가 예, 롤라 핸드 와운드 픽업. 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픽업에 뭐 적혀 있지 않으니까.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차피 뭐 본다고 해서 지금 뭐 디마주라고 적혀 있지도 않고 이래서. 그렇죠. 아 이게 디마지오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네, 연총 씨가 이 리뷰 짬밥이 또 있기 때문에 듣고서 연주해 보고 픽업을 맞췄습니다. 저는 물론 로라 픽업을 맞추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워낙 빈티지 성향이라서 이거 뭐 주고 이게 뭐 팬더 픽업이냐 뭐 하는 건 모를 것 같긴 한데 제가 딱 알았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처음에 쳤을 때부터 되게 부드럽게 감겼는데 제가 이제 디소션 페달 딱 걸고 그 디마지오 특유의 그 끝에서 이쁘게 말리는 맞아요, 소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깡 쳐도 이제 리어 픽업에다 그냥 깡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으악 이렇게 긁는 소리라고 하죠. 그 기타에서도 그런 긁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긁는 소리 같은 거는 보통 대부분 다 약간 빈티지 성향의 기타들이 그 뭐 왜 그 기타가 좀 뭐 운다고 뭐 괴성을 지른다라는 그쵸, 표현을 하는 그런 사운드들이 대부분 다 오히려 그런 모던 픽업보다는 빈티지 픽업에서 네. 나와서 그래서 연주자들이 연주했을 때 그 안 나오는 소리를 끌어내려고 더 치면은 더 괴성을 지르는 효과가 나는 게 있는데 약간 비어 있으면서 훨씬 더 이렇게 텅텅 거리면서 그 긁는 소리가 난다는 게 이쪽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둘 다 디소션에서 딱 안 거죠. 아 앞에 그래 그렇지 뭐 오버드라이브 톤에서는 뭐 그래 뭐 얘가 하이가 더 있지만 디마지오도 이렇게 하이가 잘 나오는 픽업이 있긴 한데 이렇게 빈티지적으로 잘 근데 이게 디마지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연주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네. 정답을 맞췄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대의 T63 모델을 만나보면서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양은 부정할 수 없죠. 팬데의 텔레캐스터 와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진 거고 제작 방식도 최대한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그렇죠. 고수를 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오늘로써 이 텔레캐스터 T63 모델에 한정해서는 내쉬의 T63 모델과 팬데의 텔레캐스터는 정말 다른 기타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고 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좀 더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T63이 분명하다. 텔레캐스터 오리지널 텔레캐스터 사운드는 저는 팬더에서 만드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듯 하지만 답답하긴 하지만 그 텔레캐스터에서만 나는 사운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죠. 분명히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 오리지널 텔레캐스터보다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의 연주가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 확실히 현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딱 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레캐스터를 좋아하는 뮤지션도 있지만 반대로 뭐 딱히 선호하지 않는 그 뮤지션 아니면 혹은 네. 이제 뭐 기타를 좋아하는 애호가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텔레 좀 어떻게 보면 그 팬더가 만든 그게 이제 텔레 정수겠지만 그쵸? 그거가 그런 사운드가 싫음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저기 선택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팬더보다는 저는 이게 더 좋네요. 저는 이렇게 나오는 텔레 사운드가 훨씬 좋은 것 같고 네네. 이렇게 기타가 세팅됐을 때 제가 훨씬 더 아 나는 텔레캐스터를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T63 모델 오늘 다른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로 특집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물론 이제 일렉 기타의 심장이라고 불리우죠. 픽업 자체가. 네. 근데 이 작은 부품 하나가 변경이 됨으로써 사운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밌고 신기하다. 늘 알고 맞습니다. 있었지만 또 이렇게 막상 1대1로 비교해 볼 때마다 놀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진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